뉴스가 막 속보로 전해지던데요. 많은 분들의 관심에 있었던 타다. 결국 글쎄 이제 어제도 문제. 많이 이제 그 노출이 됐던 뉴스인데 굳이 오늘 아침에 또 다루는 뭐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되죠. 어떻게 경제적인 뉴스라기도 할 수도 있고 네. 사회 이슈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타다 사업을 하고 있었던 이재용 대표를 검찰에서 이거 법 위반이다 그래서 고발을 해서 재판에 갔는데 1심에서 이재용 대표와 또 VCNC라고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네. 타다를 운영하는 박재욱 대표에게 무죄다 이렇게 선고를 소카 했습니다. 소카 이재용 대표가 있고 그 밑에 이제 그러니까 소카의 소카가 지배하고 거죠? 있는 VCNC에서 이 타다 운영하는 거거든요. 예. 소카는 또 서비스가 또 따로 있죠. 차량 공유 서비스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쭉 보니까 이게 왜 무죄냐 이렇게 네. 보니까 이런 거예요. 검찰에서는 이게 타다가 실제로 면허 없이 콜택시 운영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건 건데 법원에서는 이걸 꼭 콜택시 그 면허 없이 콜택시를 운영하면서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이게 뭐냐면 면허 없이 네. 운전자 알선이나 유상 여객 운송하는 거를 금지하는 법이거든요. 네. 근데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타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영업을 할 수 있었던 법적 근거가 뭐냐면은 예외 조항이 하나 있는데.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 그러니까 렌트죠. 렌트하는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이 있어요. 네. 이걸 이제 근거로 해서 우리가 왜 무죄냐, 이렇게 유죄냐 이렇게 주장했던 말을 받아들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재판부가 타다가 이제 모바일 앱 기반 렌터카 서비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용자하고 소카 사이에 전자적으로 이 초단기 계약이 그러니까 검찰이나 이제 이 택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야 렌터카에서 그 사인한 적도 없고 우리가 통상 렌터카는 뭐 롯데 렌터카니 뭐 이렇게 가가지고 네. 면허증 주세요 뭐 해가지고 네네네. 사인하고 보험 들고 뭐 이런 절차를 우리가 렌터카 절차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전자적으로 초단기로 그런 포괄적인 계약을 한 거라고 인정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네.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상 여객 운송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장한 게 이제 검찰의 주장인데 이것도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일단 타다와 같이 승합차 임대차까지 포함하는 것을 네. 그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지나치게 과잉 해석이다. 그렇지. 과잉 해석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검찰의 주장이 이렇게 이제 또 판결을 한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콜택시 아닌가? 에? 실질적으로 여객운송 아닌가? 이게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 네. 어제 이제 나온 법원의 판단은 네.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야 이게 정프로가 이게 이게 그 법 그 시행령이라든지. 어떤 규정이라든지 법령을 그 구체적으로 위반한 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네. 야 근데 꼼수 아니냐 법을 자의적으로 해서 법을 회피한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근데 본질이 네.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야 그렇다 하더라도 죄형 법정주의 아니냐 법 위반이 명시적으로 법 위반이 돼 있지 않은데 이걸 왜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냐 이렇게 한 게 이제 어제 법원 판단에 근거이자 논리인 것 같아요. 명시적인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네. 그러면 꼼수냐. 네. 네. 그것도 사실 저희 가끔 얘기합니다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괘씸죄라며요. 꼼수를 쓰면 괘씸죄에 걸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쪽에서 그냥 스리슬쩍 넘어간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게 계속 국토교통부랑 협의했고 그렇긴 하죠. 국토교통부에서 네. 그런데 야 니네 바이올레이션 했다고 막 주장해가지고 이거 싸우지 않았지 않냐. 그럼 얘네들이 그 이거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그 명시 논란이 오픈돼 있었는데 이거 자체를 꼼수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이제 근거를 대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리고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행정처분 한 적 없지 않냐, 얘네가.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국토교통부라든지 이런 데가들이 이런 어떤 그 업계 내에서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 더 적극적으로 조율했을 만한 책임이 있어요. 이걸 검찰에서 형법을 걸어가지고 네네. 이게 법원으로 간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 무리였거든요. 그때도 굉장히 놀랐어요. 네, 검찰에서 왜 이걸 했지? 이제 이런 건데 그래서 선고 말미에 뭐라 그랬냐면 그 비슷한 얘기인데 꼼수다 법을 회피했다는 논란이 있는 타다 사건에 대해서
1차적인 법리적 판단을 한 거다. 예. 그래서 이번 판단으로 택시 등 교통수단 모빌리티 산업 주체들, 그죠? 규제 당국이 함께 고민해서 건설적인 해결책 찾아가는 게 앞으로 왜 이거를 조용히 안 하고 법원으로 와가지고 그 법원에서는 지금 법정주의니까 법 위반이냐 이걸 볼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그런 원칙적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소카는 어떻게 반응을 했냐.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 줬다.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의 법원 결정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달려간다. 일단 뭐 중단을 한다든지 그런 이제 최악의 상황을 이제 모면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검찰의 반응이 저는 약간 네.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고발인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을 심도 있게 살펴 공소를 제기한 바 있고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통상 정프로도 뭐 시사 프로그램 같은데 많이 예전에 했지만 검찰의 반응은 즉시 이렇게 나오면 즉시 한다. 이게 말이 되냐? 이런 그렇죠. 이제 특히 정치적 사안에서 그렇게 네. 하는데 이런 어법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거는 상당히 완화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법원의 판결의 근거가 뭐냐면 야 이거 법원에서 판단하기 전 업계 관계자들끼리 그리고 행정처분을 하는 사람들끼리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네. 왜 여기까지 갖고 오냐 그런 이제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소합니다. 이렇게 하기가 좀 어색한 그런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현장에서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뭐 그 고성도 나오고 이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도 드러내고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네. 생존권에 관련된 문제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이런 그 행정부 내 관련된 정책 부서라든지 또 현장에 가서 뭔가 조율해야 되는 분들에게 좀 요청하고 싶은 게 네.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예. 계속 그 중간에서 이쪽 욕 먹는 거 저쪽 욕 먹는 거 또 미래 산업에 대해서 뭐 옥죄다 이런 비난을 받더라도 네. 뭔가 아 이게 맞다라고 판단이 들면은 적극적으로 조율하고 그러면서 욕도 먹고 그러면서 뭔가 행정의 권위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오랜 동안 택시 기사분들이 몇 분이 숨졌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이 법원의 어떤 판결의 마지막 말미에 한 얘기를 깊이 좀 받아들여야 된다. 네네. 법리적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최종적인 판단이라기보다 네네. 사회 법리적인 판단만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사회 어떤 공동체의 문제라든지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성을 하시고 타다도 이제 법으로 끝났으니까 우리 저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하지 말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안도 좀 내놓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타다 금지법 통과도 좀 어렵게 생겼네요. 이렇게 많이 법원이 판단하면. 그러니까요. 자, 첫 번째 뉴스는 이렇게 전해 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는 지금 삼성이 퀄컴의 그 5G 칩 이 생산을 이제 맡게 됐다고 예. 드디어 이제 파운드리의 큰 그러니까요. 수주 하나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았어요. 퀄컴 칩 쓴 삼성 다 계획이 있구나. 쓸 수밖에 없었음. 아니 왜냐하면 이제 퀄컴 말고 딴 아니 이제 없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수주한 게 아니라 네. 자사 제품을 포기하고. 자사 제품을 이제 삼성 휴대폰에 넣는 걸 포기하고 퀄컴 걸 쓰면서 아, 더 큰 시장을 우리가 먹어야 되겠구나. 이른바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의 네. 적극적인 진출을 위한 전략적인 판단이었구나. 이런 얘기가 이제 다 계획이 있구나. 이런 건데 보도는 이런 거예요. 미국 퀄컴의 스냅드래곤 X60를 수주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어제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서 네. 이 보도를 한 걸 이제 인용을 한 건데 XT6 뭐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사실 잘 모르기도 하고요. 오늘 반도체 전문가가 오시잖아요. 네. 그 여쭤보기로 하고 야, 간단히 할 건 뭐냐면 원래 이거는 퀄컴이 대만의 TSMC를 단독으로 위탁 생산해 왔던 거예요. 이런 류의 제품에 대해서. 네네. 그런데 이 중에 상당히 중요한 신제품의 관해서 삼성한테 주문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 왜 이렇게 퀄컴이 했을까 그런 것 같아요. 두 가지. 왜냐하면 TSMC가 너무 커져버리면 여기다 몸을 매야 되잖아요. 그렇죠?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네. 듀얼 밴더를 쓰듯이 이제 퀄컴도 TSMC가 너무 컸는데 견제하려는 목적이 하나 있는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삼성에서 EUV 공정이라 극자외선 공정 네네네. 그 외전에 작년 여름에 일본에서 수출한 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정에서는 우리가 앞서가지 않냐 그래서 우리한테 물량을 주라 했던 게
먹혔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처음으로 보도 모바일 관련 뉴스를 주로 보도하는 해외 매체죠. 샌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했다. 삼성 비모바일 사업 부분에 큰 승리였다. 의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또 뭐라고 했냐면 미국 상무부가 TSMC를 겨냥해서 새로운 무역 규제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게 뭐냐? TSMC의 이 파운드리 그 사업에 전체 매출의 10% 이상이 하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하고의 거래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하웨이를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TSMC를 또 할 수밖에 없는 네네. 미국의 입장 같은 것들을 미리 퀄컴에서 전략적으로 판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작년 4분기 기준으로 17.8%였습니다. 그리고 네. TSMC가 52.7%. 그 다음이 이제 하이실리콘 이렇게 가는데 이런 퀄컴이 가장 어떻게 보면 기술력에서 앞서가는 선도하는 모바일 칩 업체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가장 그 최고 기술력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 수주를 받았다는 것은 글로벌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점유율을 삼성에서 상당히 획기적으로 진작시킬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파운드리의 점유율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 또 삼성 관련된 뉴스네요 삼성전자 30% 캡 룰에 대해서 거래소가 뭐 조기 적용은 안 하겠다. 원래 이제 조기 적용을 하면 3월 말에도 적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이제 그건 안 하기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래는 이제 6월 달에 이제 하는 거거든요. 네. 3월에서 5월까지 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전체 코스피에서 차지한 시가총액을 저 해서 30% 넘어갔냐를 보고 6월 달에 예를 들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코스피 200이라든지 이런 그 시장을 이렇게 네. 대표하는 지수 산정할 때에 네. 30%를 못 넣게 왜냐하면 한 종목이 만약에 50% 60% 그 종목 빠지면 우리나라 지수가 출렁출렁 거니까 그런데 작년에 이 법이 이제 규정이 생겼는데 네. 이게 야 이거를 1년에 두 번 해서 되겠냐 그럼 수시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었던 건데 일단 수시로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그리고 할 필요가 없다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네. 업계가 그걸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현실론도 같이 나온 건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갑자기 그 뭐 조정을 한데 이 워낙 큰 물량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 금융감독원은 입법 예고를 한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코스피 200 등 대표적인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 지수 펀드 ETF라고 하잖아요. 네. 이 경우에 동일 종목 편입 상한을 기존 30%에서 해당 종목의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네. 완화시켜주는 그 규정을 이제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실질적으로 네. 이 30% 룰이라는 게 막 너무 강하게 옥죄야 될 이유가 상당히 완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기 적용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니까 네. 이달 8일까지 평균 시가총액 비중이 32.19입니다. 그러니까 2.19. 네. 그러나 어쨌든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이렇게 그 시가총액 비중을 봐서 6월에는 조정하게 돼 있는 게 현행법이고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그 불씨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을 좀 벌었다. 네. 투자자들도 급하게 삼성전자를 뭐 매도한다든지 또 삼성전자를 못 사는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삼성전자 우선주를 산다든지 아니면 하이닉스를 산다든지 이렇게 해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시간을 번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요거는 그럼 가격 상승의 어떤 뭐 요인이 좀 될 수도 있어요. 뭐 수급상으로 뭐 급한 건데 사실 이런 그 결정이 예상이 됐었고요. 그래서 어제 주가를 보니까 삼성전자도 오르고 하이닉스도 올랐습니다만은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오른 걸 보니까 사실 뭐 시장의 가격적인 측면에서 크게 영향을 주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